마일리지 운전자 보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스토리의 김은정입니다. 최근 기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친환경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연구해 오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오늘 CEO 스토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킹메이커의 이동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킹메이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동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킹메이커 회사명 자체가 좀 독특한데 보통 이렇게 환경 관련된 기업하면 무슨 테크 뭐 이런 이름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특별히 킹메이커로 이름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는 딱 이름을 들었을 때 네네.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모르잖아요. 이제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상징처럼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유명해졌을 때 무슨 산업, 무슨 테크, 아. 무슨 에너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임팩트가 없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이제 회사 이름을 뭘로 할까,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고민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생각했었던 게. 네. 그런 회사들처럼 정체성이랑 좀 관련이 없는 이름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딱 들었을 때 패기 있게 느껴지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듣고 무슨 회사지 이렇게 궁금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코엑스에 이제 전시회를 한번 갔었어요. 네네. 거기 전시회에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아, 나도 좀 저런 회사가 될 수 있을,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되게 고양된 상태에서 이제 나왔죠. 네. 좀 이렇게 사색에 좀 빠졌었는데 네. 그때 저기 위메이크 프라이스라는 그 회사 명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회사 명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만든 게 이제 킹메이커. 네. 그럼 거기에서 킹은 뭘 뜻할까요? 그 기존에 이제 어떤 만들어져 있는 어떤 관습들, 인습들 네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새로 다시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도 좀 있고. 근데 왜 또 주변에서는 이게 무슨 정장샵이냐 이런 의견도 또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이스브레이킹이 되니까. 네네. 아, 네. 근데 그러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네요. 좀 친해진 분들도 좀 많고. 네. 뭔가 산업, 어떤 실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성장을 더 기대할 수 있는 회사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요즘에 또 영화 킹메이커가 많이 이슈가 될수록 우리 대표님도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기대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킹메이커 영화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조금 반사익을 조금 얻으면서 네네. 좀 되게 재밌게 만들었었으면 좋겠다. 네네.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 킹메이커에서 어떤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제가 쭉 보니까 잠열 역흐름 시스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줄여서 이제 LHBS라고 하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새 이제 추운 날에 보면은 굴뚝에 흰 연기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배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전부 자원화 시켜서 버려지던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설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그런 설비 시스템이 없었던 건가요? 네, 이게 잠열이라고 하는 열원이 네. 이제 숨겨져 있다고 해서 이제 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에 보일러에서 연료를 떼니까 배기가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보일러에서 100 정도를 연소를 한다 그러면 한 15 정도는 이제 버리고 있었어요. 네. 버리고 있었던 거는 회수할 방법이 이거는 없다. 이게 생각을 해서 이제 버리고 있었던 건데 저희는 회수할 방법을 찾은 거죠. 네네. 이제 1%, 2%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가 뭐 몇 조 원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수치 자체가 이제 그 10 이상 단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이 청년 사업가가 하기에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 스타트업 하게 되면 처음에 뭐 게임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익숙한데 친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 하니까 좀 더 기대가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뭘 하든지 이제 공부를 하든지 일을 네네. 하든지 뭐 하든지 저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조금 일단 흔한 거를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뭔가 어플이나 제 나이 또래 이제 상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어플이나 O2O 어플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조금 흥미를 못 느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소개시켜준 아이템이에요. 아. 제가 이제 막 한참 고민을 할 때 이제 아버지가 소개시켜주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 물꼬를 터준다고 해도 선뜻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기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이동구 대표가 이렇게 정말 킹메이커를 잘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먼저 키워드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중퇴입니다. 중퇴.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꽤 공부를 좀 잘 해오시고 아빠 말 참 잘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모범생의 이미지인데 중퇴는 뭔가요? 중퇴하셨어요? 중퇴도 중퇴고 이제 아버지 말 잘 듣지도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의외네요. 네. 네. 그 이제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학을 사실 졸업하기를 원하기도 하셨고. 네. 근데 저는 대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다녔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의 교육 제도가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을 갔는데 네네.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도 조금 네. 내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지? 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별로 네. 필요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결국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네네. 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이 어디 필요로 할지 좀 명확하게 없으니까 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졸업장을 따는 느낌으로 이제 좀 미국 대학교면 나왔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어디 자랑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있어 보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도 다니다가 그 중퇴를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또 미국에 가서 갔는데. 거기에서도 중퇴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마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퇴를 한 이후의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시는지? 중퇴했다고 해서 제가 막 손해보고 이런 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중퇴했다고 하면 또 이제 아까 그 킹메이커처럼 네네. 조금 약간 좀 흥미있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래서, 네. 그러면 실례지만 그 미국에서 그 전공하셨던 게 어떤 저는 기계공학 전공했고 기계공학 대부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일하면서 제가 공부를 다시 한 내용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동구 대표가 살아오면서 두 번째 키워드로 꼽은 게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또 의외네요. 게임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골라주셨습니다. 너무 그 인상과는 상반된 키워드를 고르셨어요. 게임 중독이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네. 게임이 취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중독이라고 했던 게 제가 네네. 그만두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으니까. 언제쯤 게임 중독이셨나요?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네네. 한 2014년부터 한 3년간은 진짜 거의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음을 전폐하고 막 한 3일 동안 막 그 잠도 안 자고 막 할 정도로 막 그 뉴스에 나오는 네네. 있잖아요. 게임 페인처럼. 네네. 그랬던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모습이 전 너무 싫으니까 이제 주변에도 좀 밝히기도 좀 창피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 나는 뭐 약간 좀 너무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중독이라는 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하면 그만한다. 아, 그리고 네.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자꾸 저 자신을 혼내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네. 저는 막
나 이렇게 하는 나는 너무 쓰레기야. 막 내일은 꼭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아. 다시 일어나서 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게 이제 3년 동안 갔었던 거예요. 꽤나 오래 중독 상태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많이 실망도 하시고 유학까지 네. 보내놨더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혼내는 목소리를 멈추고 게임을 이왕 할 거면 재밌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대신에 밥 세 끼만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저한테 숙제처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 그러죠. 아,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지 뭐 잘하고 있어 뭐 이겼지 뭐 이번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한 3일 정도 되니까 제가 다른 걸 할 조금 기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운동을 한번 해볼까? 네네. 뭐 밀렸던 뭐를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게임보다 재밌는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게임을 안 해도 되는. 아. 지금은 요거만 좀 또 너무 하면은 또 이제 요거에 지칠 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잠깐 돌아가고 다시 가고 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게임은 종종 하세요? 지금도 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한번 해요. 예전에는 게임에 뭔가 모든 걸 다 걸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내 생활이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취미 활동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키워드를 통해서 이동구 대표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뭔가 이게 과연 맞을까 싶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키워드는 그래도 좀 가장 가깝고 어울리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잡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왜 키워드로 골라주셨는지? 되게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잡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업가들의 어떤 롤모델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한테도 이제 뭐 그런 면이 있었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금 세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뭐 이게 막 반사회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른들이나 뭐 기존에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원래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다. 네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제가 잡스 영화를 보면서 이제 되게 인상을 받았던 그 문구가 세상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라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그 세상이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었어요.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것기도 하고.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위안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또 발표하는 방식도 이제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그 아이폰 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일반적인 이 비즈니스 매너를 약간 좀 형식적으로 파괴해가지고. 좀 청중이랑 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게 저는 되게 또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해도 전달이 잘 되겠구나라는 걸 또 확인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어디 나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뭘 설명을 할 때도 그냥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오히려 저는 이제 전달력도 좀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잡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의 롤모델이자 내가 이렇게 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준 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 거자. 아니면 제가 똑같이 나중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런 그 이제 후배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나중에 그런 롤모델이 또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정형화된 틀을 굉장히 안 좋아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 계속해서 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동구 대표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CEO 스토리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킹메이커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왜 그 CEO, 대표하면 좀 나이 진득한 어르신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과 아니면 직원들과 소통이 좀 잘 원활하게 되시는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직원들하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이제 처음에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게 막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약간 조금 좀 안 좋은 점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안 좋으셨어요? 이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제 권위가 안 서는 거죠. 예, 예. 그 요새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평적이다 이런 걸 되게 강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좀 이게 조금 아닌 것 같다. 너무 무한한 자유를 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좀 약간 좀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회사 복지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회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베네핏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고받거든요. 우리 킹메이커의 복지, 어떤 게 가장 큰지 대표님께서 자랑을 좀 해주세요. 직원들이 이거를 복지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이 직원들한테 업무 시간에 자유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앉아 그렇죠. 있으면서 일하는 척하지 마라. 저는 이제 그런 일하는 척하는 걸 되게 보기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닌 회사들을 보면은 막 진짜 막 일하는 척하는 에너지 다 쓰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쉴 거면 쉬고 자려면 자고 그 뭐 커피 마셔도 되고 수다 떨어도 되고 대신에 이제 할 일만 제 시간 안에 잘 끝내자. 네네. 이런 취지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복지. 일을 좀 잘해야 된다. 맞아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복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게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스타트업을 꿈꾸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앞서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고민인 게 내가 이게 과연 가능할지 스타트업을 시작해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우리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제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럼요. 이제 확신이 있으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제 뭐 처음에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제 자본금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정부에서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니까 이제 그런 지원 사업을 잘 많이 찾아보면은 좀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게 그럼 우리 대표님은 처음 시작하실 때 자본금이 좀 많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도 많이 없었죠. 그래서 없어서 직원들 월급 어떻게 줘야 되나 이제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떨어질 때쯤 뭐가 하나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정부 됐었죠. 지원 네네.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셨군요. 네, 저는 되게 그런 걸 되게 많이 활용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이제 창업도약 패키지라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 지원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네네. 지금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주변에도 뭐 스타트업 아니면 뭐 정부 지원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특히나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이렇게 그 자금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이동구 대표님은 그 돈을 많이 이제 버셨다면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버실 테지만 돈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이 버는 이유가 있어야지 또 많이 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해주고 싶은 두 번째 얘기가 일단 물론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스타트업을 하는데 돈이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 돈보다는 그래도 열정을 쫓아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재미가 없다면 그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오래 해야지 하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결과가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나 일을 하면 그게 스트레스랑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자꾸 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아이템을 선택하면 진짜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 오랫동안. 이런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거든요. 네네. 뭐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고 파트너가사, 뭐 고객사, 직원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진짜 돈만 보고 제가 막 이기적으로 이제 막 하려고 하면은 그게 내가 말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진짜 내가 이 일에 열정이 있고
이제 좀 뭔가 사람들한테 좀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는 게 사람들한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돈을 그냥 후순위로 놓고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돈이라고 하는 거에 저의 의미가 일정 수준 돈을 벌면은 사실 그 이상 써봤자 제가 만족도가 막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하루에 세 끼 먹고 잠 한 번 자고 하는데 네네. 뭐 5만 원짜리 먹나 30만 원짜리 밥 먹나 뭐 500만 원짜리도 침대에서 자나 3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나 그렇게 퀄리티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돈을 진짜 많이 벌면 뭐가 좋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럼 남들이 부러워해서 좋은 건가? 그럼 남들이 그렇겠네요. 부러움을 살면 뭐가 좋지? 그렇네요. 그죠? 이제 부러움을 사면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저를 네네. 뭐 사기치려고 하고 아첨하고 뭐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이제 나눠주는 네. 고 싶다. 그래야 저를 위해서도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리고 그 기업이 하나의 사회적인 역할이 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킹메이커 이동구 대표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자, 끝으로 우리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뭔가 자기만의 신념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자유롭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단단한 그런 내면도 많이 엿보게 됐는데요. 대표님이 지향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목표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킹메이커는 에너지 회사니까 이제 저는 에너지 회수 장치 LHBS의 사업화가 좀 이렇게 잘 되고 나면은 네. 에너지 분야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뭐 화력, 원자력, 뭐 수력 네네. 뭐 이런 패러다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어떤 다른 각도에서 조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싶고 또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23살에 이제 졸업을 하죠. 네. 이제 군대를 안 간다고 하면. 근데 16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끝나면 또 취업 준비를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되게 넌센스라고 봐요. 16년간 헛배웠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뭐 뭔가를 배웠겠지만 네. 필요는 없는 지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뭐 면접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토익 공부를 한다거나 토익 공부는 실제 영어 실력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네. 그리고 16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외국인을 보면 영어 한마디를 못하는 이런 네네. 방식이 저는 한국인들이 머리가 되게 좋다고 봐요. 근데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 수능 제도가 이제 한 문제 더 맞기 위해서 지금 몇 년간을 더 공부한다는 게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지금 이런 데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교를 좀 만들고 싶고 근데 그런 이제 기존 틀에서 좀 벗어나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 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저희 회사에 이제 좀 취직하기 용이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불안하지 않게 하는 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멋진 포부가 더 기대가 되는 킹메이커의 이동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친환경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정말 멋진 또 이루고자 하는 이야기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